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성비가 브러쉬 여러분들에게 추천 영상 여기까지 제작해봤고요. 가성비가 울렁울렁울렁울렁 자극이 없어요. 브러쉬 뭐가 되게 좋아요. 그 대신 싼 맛에. 오늘은요, 저번에 이어서 디테일한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영상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자, 제가 즐겨 쓰고 있는 디테일한 브러쉬가 이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로 제가 몇 가지를 골라왔거든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블렌딩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렌딩 브러쉬라고 한다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코 쉐딩 브러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에뛰드 하우스의 블렌딩 브러쉬, 그 다음에 하나는 다이소의 블렌딩 브러쉬,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블렌딩 브러쉬 중에 에뛰드 하우스 블렌딩 브러쉬는요, 이렇게 좀 모가 좀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블렌딩 브러쉬 뿐만 아니고 하이라이터 브러쉬로도 사용해도 적당해요. 그리고 얼굴이 저처럼 크신 분이 아닌 작으신 분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섀도우 브러쉬로도 아주 적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군데군데 파우더 브러쉬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멀티로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 쉐딩 브러쉬 할 때는 넓게 넓게 펼쳐주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걸로 한번 코 쉐딩 한번 잡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모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어서 양 조절을 얘가 심하게 잘해요. 아무리 적빛 도는 그런 섀도우, 코 쉐딩에 섀도우를 해도 얘가 알아서 되게 양 조절을 심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은은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모가 일단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보다는 넓게 넓게 그냥 쓱쓱 쓸어주는데 초점을 주시면은 요거는 정말 가성비가 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쯤은 쟁여놓으시고, 저는 이거 두세 개 정도 있어가지고 하나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쓰고요, 하나는 군데군데 왜 파우더 브러쉬 같은 거 여기 있잖아, 여기 쓰는 거나 디테일한 극소 부위에 쓸 수 있는 그런 파우더 브러쉬로도 적당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이소의 코 쉐딩 브러쉬, 얘는 에뛰드 하우스보다 약간 짧아요. 그래서 코 쉐딩 브러쉬를 할 때 나는 코를 오늘 정말 우뚝하게 세우고 싶어, 오늘 나 진짜 조각 같은 코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요거를 하나 선택해 드릴게요. 정말 가성비 값으로 얘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빡빡빡 세우기 좋아요. 그래서 코 밑에 있잖아요, 여기. 저는 코 밑에를 이렇게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포인트를 줄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주기에는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얘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럼 얘는 빡빡빡 빡세게 내 코를 이렇게 딱 세워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걸 전체로 저는 블렌딩을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거 두 개 추천. 자,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를 딱 발랐을 때 여러분들 좀 얼룩덜룩해져가지고 그걸 좀 풀어주는 그런 브러쉬를 되게 많이 사고 찾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권해드리는 거는 맥의 217S를 제가 권해드리잖아요. 얘하고 존똑으로 만들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뭐냐면 7페이스 브러쉬 중에서 이거는 전문가용 브러쉬가 아니고 얘는 그냥 블렌딩 브러쉬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맥이에요. 길이하고 보세요. 그리고 브러쉬가 모가 맥의 브러쉬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얘는 뭐냐면은 맥의 217S는 뭔가 이렇게 쫌쫌하게 꽉 짜여 있는 듯한 그런 모질이라면은 얘는 약간 훌렁훌렁훌렁훌렁 요런 느낌이에요. 얘보다는 얘가 좀 밀도가 좀 쫌쫌하지가 않아서 블렌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극이 없어요. 우리 베이스 깔아놓은 거 뭉쳐 있거나 이럴 때 요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너무 괜찮아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맥의 217S라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총알 브러쉬는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플라리아 블랙 에디션 아이홀 32번 가져왔고요. 하나는 아이미미 가져왔어요. 총알 브러쉬 두 개. 자, 아이미미 같은 경우는요, 총알 브러쉬가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생겼는데, 저는 이거 아이미미 브러쉬, 이 총알 브러쉬가 저는 지금 1년 반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총알 브러쉬로 포인트를 잡아줬는데,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색감 표현을 그대로 얹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얘 스스로가 블렌딩 브러쉬까지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쓸 수 있고요. 이 아이는 제가 1년 반 정도 써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추시켜 드리는 아이예요. 제가 이걸 한번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레이 색깔로 여기 끝에를 조금 줬거든요. 이거는 바비 브라운의 누드 드라마 중에서 여기 그레이 색깔이에요. 요 그레이 색깔로 제가 한번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충분히 묻혀서 이렇게 콕콕콕 찍으시면은 얘가 포인트 브러쉬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살짝 더 털어주신 다음에 요게 뭐가 땅땅하지가 않고 약간 땅땅한 것 같은데도 되게 블렌딩이 잘 되게끔 그런 브러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이게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브러쉬에서 약간 색감들을 더 덜하게 털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털면은 얘가 이렇게 블렌딩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 사용하는데, 하나 문제점은 이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이다? 조금 자극은 있어요. 그 대신 싼 맛에 가성비 값으로 살 수 있는 거니까 요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반대로 아주 땅땅한 홀을 탁 잡기 좋은 블러쉬는 플라리아 아이홀 브러쉬 요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플라리아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말 홀 잡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자, 우리가 홀을 아까 제가 여기 잡았던 이 색깔은 이 장밋빛하고 씨 색깔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홀을 잡아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잡혀요. 원체 브러쉬가 땅땅한 거라서 이렇게 홀을 잡으시면은 그냥 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뭉쳐 있는 것도 얘가 이렇게 피게 되면은 조금 힘을 줘서 피게 되면은 많이 풀려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려면은 요 아이미미 얘처럼 땅땅한 브러쉬, 요런 홀파기 좋은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서양 언니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발색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걸 올리셔도 되고, 요 브러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거고, 가성비 값이에요. 너무 싸요. 그리고 얘를 립스틱 있잖아요. 립 이렇게 땅땅하기 때문에 립 블러쉬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총알 브러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영상 중에 채널 중에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야 되나? 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이스 브러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장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자, 베이스의 모 길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당한 베이스 브러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베이스 브러쉬 가성비값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파우더 브러쉬인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툴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잖아요. 에코툴스 가져왔어요. 에코툴스 중에서 쉐딩 브러쉬 가져왔습니다. 중인 베이스 브러쉬를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베이스 브러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 장애가 되게 많이 오실 거예요. 어떤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베이스 섀도우 이거 괜찮습니다 라고 샀을 때 자기 눈에 안 맞는 베이스 브러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베이스 브러쉬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체상 여러분들이나 나나 눈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포인트 브러쉬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든 잘 맞춰주면 포인트 브러쉬는 사용해도 되지만, 베이스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 돼요. 자, 브러쉬 베이스 브러쉬의 이 모 길이가 어느 정도가 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거울 딱 보시고 눈을 한번 딱 지그시 감으세요. 그리고 얘가 모 길이를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 한번 딱 재세요. 자, 여러분들 저는 쌍꺼풀에서 약간 벗어난 쪽으로 이 베이스 브러쉬가 이렇게 왔죠. 이게 저한테 딱 맞는 브러쉬예요.
여러분들도 매장 가서 테스트할 때 베이스 브러쉬 추천하는 거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눈두덩이를 딱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딱 집었을 때 쌍꺼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의 눈두덩이에 맞는 베이스 브러쉬예요. 만약에 내가 쌍꺼풀이 없거나 무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눈두덩이하고 여기 눈 있잖아요. 여기 사이가, 이 사이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면 안 돼요. 절반 정도 차지하면 안 되고, 절반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왔을 때가 쌍꺼풀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절반을 딱 나눠주신 다음에 이 절반에서 아래쪽에서 딱 멈추는 그런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넓게 위쪽으로 퍼뜨려 주시게 되면은 베이스 섀도우는 잘 골랐다, 내 눈에 맞는 거를 골랐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코툴스의 쉐딩 브러쉬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베이스 섀도우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긴 베이스 섀도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라비오뜨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라비오뜨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딱 커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건 뭐 제가 15년치 꿀팁을 전달해 줬을 때도 거기서도 나온 아이섀도우 기법인데요. 이 카드 한번 보세요. 카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 섀도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섀도우의 범위, 영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되게 계시는데, 입꼬리서부터 눈꼬리 있잖아요. 눈꼬리를 살짝 이렇게 경계를 딱 지어주시면 여기가 경계잖아요. 이쪽이 아이섀도우 여기까지만 발라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이섀도우의 끝이에요. 끝자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중에 포인트 브러쉬 할 때 베이스 다 깔아주고 나서 베이스도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한 번은 베이스를 깔아주고 베이스를 뒤쪽에다 한 번 더 깔아주는 그런, 저는 약간 그라데이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도 그라데이션을 좀 주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 딱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준 다음에 이쪽에 영역을 딱 집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부터 한 번 더 집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풀어주는, 앞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딱 좋은 브러쉬이기 때문에 얘는 멀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여기서 집어주시고 이렇게 펼쳐주시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리고 라비오뜨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성비 갑인데 멀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가성비 갑으로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오늘 실제로 여기 끝에 있잖아요. 끝에 영역을 얘로 인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앞쪽으로 쳐줬어요.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라비오뜨 브러쉬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가 포인트 브러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지금 한번 녹화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들었고 나한테 좀 유용한 정보였어 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이!